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민통합을 강조했습니다. 윤 당선인은 모레 제주 4.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. 조윤아 기자입니다. 오늘 국민통합위원회 전체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위원회가 잘 담아내길 당부했습니다. 국민통합을 시대적 과제라고 하면서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공동의 어떤 그 방향과 목표를 함께 공유를 해가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. 오후에는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등 걸프연안 6개 나라 협력체인 걸프협력회의 주한대사들을 만나 에너지와 건설 인프라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윤 당선인은 모레 예정된 제주 4.3 추념식에 참석합니다.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 2월 5일 윤 당선인이 제주를 방문했을 때 당선인 신분이 되면 다시 오겠다고 말씀했고 그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.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양민이 무고하게 희생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선인은 넋을 기리고 추모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따뜻하게 보듬고 위로하는 게.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제주 4.3 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희생자 유족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. SBS 조윤아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편사옥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